제가 오랜만에 운동을 나왔는데요. 핑계대는 게 아니고 운동 시작하려고 하면 폭염에 폭우에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요. 이런 날씨에 어디 실내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어디 없을까요? 없긴요. 여기 있죠. 날씨와 상관없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장으로 출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긴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요. 양궁을 테마로 한 카페고요. 양궁을 좋아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엥? 양궁이라고요? 양궁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하면 양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궁에서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날씨 상관없이 편하게 와서 게임하듯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버님하고 아드님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재밌게 양궁을 즐기고 계신데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또 비도 오고 태풍도 얼마 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애들 데리고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뭐 10점 같은데 맞출 때마다 뭔가 좀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또 낮은 점수 맞추면 좀 아쉽기도 하고. 양궁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 오면 양궁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답니다. 양궁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 0점 조준 맞춰준 대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채 시위를 당겨주면 끝! 0점도 맞췄고 제가 활도 쏴봤잖아요. 근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나요? 양궁을 쏘실 때 주의할 점은 왼팔을 최대한 편히 하시고요. 줄 당길 때 이제 세 손가락으로 당기실 손을 자기 턱에 잘 붙이시고 놓으실 때 편안하게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왼팔을 활 쏠 때 저 가만히만 있어주시면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양궁을 쏘실 수 있어요.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 시위를 당겨보는데요. 어머머머, 소연 씨 오늘 처음 활 잡아본 거 맞아요? 처음 치곤 너무나 능숙한데 혹시 전생에 명궁이었나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소연 씨, 네? 여기 실내 양궁장인데요. 아예 죄송합니다. 네. 바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실내 양궁장. 덕분에 초보자들도 쉽고 안전하게 양궁을 배울 수 있답니다. 점수 계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한 세트에 쏠 수 있는 활의 개수는 모두 9발. 90점 만점에 소연 씨의 점수는? 저 그럼 총 몇 점 나왔나요? 예, 76점 쏘셨고요. 처음에 65점이 평균이니까 엄청 잘 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 11점이나 많은 건데 기법에 내가 대결을 신청한다. 쉽고 재밌게 양궁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양궁장.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즐겁고 둘이 하는 것보단 단체로 즐기는 게 더 재미있겠죠? 이곳을 중심으로 어느새 양궁 동아리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와, 이번에는 단체전인가 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어떤 모임인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 여기 양궁 사랑하는 동호회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양궁을 같이 쏘고 놀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술 마시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구애 없이 스포츠도 하고 음료거리도 마시고 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양궁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윤선 선수 준비하시고 쏘세요. 야,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100발 100중이네. 저희가 이렇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양궁을 실내에서 즐기고 왔는데 감독님 이번에는 좀 스피디하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카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실내 카트요? 코스를 따라 달리며 신나게 스피드를 즐기는 레포츠 카트 레이싱. 이제 실내에서도 즐겨보세요. 야외와는 또 다른 느낌. 단순히 비바람을 피한 실내 카트장이 아니라 실내라는 장점을 한층 더 활용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실내 카트장은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 실내 카트장은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VR과 AR을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실제 게임을 할 수 있으면서 카트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그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저희 공간에서는 실내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일단 카트를 타기에 앞서 안전수칙과 게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코스를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현실을 통해 마치 게임 속에서 카트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코너 도실 때는 항상 핸들 세게 끝까지 잡고 두 손을 딱 잡고 끝까지 돌려주셔야지 코너나 이제 장애물에 부딪히시지 않고 쉽게 주행하실 수 있고요. 게임은 1등으로 들어오신다 해서 1등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점수를 많이 획득하고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셔야지 1등을 하는 게임이라서요. 무리하게 추월하시거나 위험하게 타시지 마시고 아이템을 많이 드시면서 주행을 해주세요. 옷까지 이렇게 갖춰 입으니 진짜 레이서 같은데요. 부디 1등 하길 바라요. 긴장되는 순간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는데 어머 소연 씨 바닥에 아이템 떴어요. 아이템 먹었고요. 또 먹었고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지뢰 발사하고요. 아이템 먹고 코너링 좋습니다. 어느새 카트레이싱에 푹 빠져버린 윤소연 리포터. 경기를 시작하기 전 트랙을 익히기 위한 예비주행 시간인데도 마치 경주하듯 진지한 모습인데요. 천천히 트랙을 돌면서 게임 방법도 익히고 트랙의 모습도 확인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좀 잘한 것 같은데 팀장님, 네. 저 좀 잘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뒤에서 봤는데 정말 잘 타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혼자 타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저랑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자신 있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즉석에서 펼쳐진 레이싱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무섭게 치고 나가던 윤소연 리포터.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을 혼자 다 가져가 버리는데요? 하지만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해오는 팀장님. 안타깝게도 아이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윤소연 리포터가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팀장님! 제가 이겼어요. 저한테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고 막 유 루즈 이렇게 하시더니 팀장님 유 루즈. 첫 번째로는 안전하게 일단 타주신 거는 너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도 이제 아이템 요령 있게 잘 드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레저 스포츠 실내 카트 레이싱.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템과 함께 게임하듯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실내에서 카트를 타보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날씨 관계없이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고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실내 카트장이 다른 데도 있지만 지금같이 아이템도 있고 아이들 게임 하듯이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날씨 핑계는 그만?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 실내 스포츠들. 집중력이 필요할 때, 또 스피드가 필요할 때 저마다에 맞는 실내 공간을 찾아 신나는 스포츠 즐겨보세요.